노래 정말 반전의 실력입니다. 너무 잘했어요. 너 왜 나왔냐? 뭘 왜 나왔냐예요. 저기 나왔으면 맞히셨었어야죠, 최영재 씨. 전혀 생각 못했어요. 진짜 너무 친한데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. 형 맞췄어야죠. 아니 본인이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거 상상을 못했대요. 상상을 못했어요. 힘 있고 피지컬 좋으면 다 노래 못하는 줄 아는가 본데. 노래 정말 반전의 진짜 실력입니다. 완전. 그 에이전트 에이지 씨 어릴 적 꿈이 가수가 있었네요. 초등학교 때 그 막 독창 이제 최우수상 받기도 하고 학예 행사 때.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아 지훈이는 가수가 될 거다 하셨는데 또 누나가 성악을 하고 있거든요. 누나가 이제 누나가 성악을 할 때 옆에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으면 너는 발성이 그래서 문제다 따라해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원래 그 침핏줄한테 듣기 원래 안 좋아하니까 네네네 아 그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바로 코너로 노래방 스타일로 노래방 스타일로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 대단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. 그때 좀 배워놓을 걸. 아, 이 정도면 너무 잘했죠. 가수인 줄 알았어요. 아니 근데 저기 저 에이전트 H가 덱스랑 같이 있는 분인가요? 네 맞습니다. 그 회사 대표가 이제 에이전트 H고 덱스가 이제 소속되어 있고. 아 그래요? 덱스도 여기 나오셨었거든요. 네 알고 있습니다. 사랑 그대가 날 떠나했고 갈 수 있다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조언해주거나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? 진혁이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? 형 가서 무조건 지르세요. 무조건 지르세요. 지르세요. 그 합주곡이 안 지르는데. 그대가 왜 나를 질러야 되는데? 안 지르는데? 하니까 일단 갔다 오세요. 아 질러야 좀 유리하다. 충분히 잘했어요. 지금 덱스 씨가 사실은 남자 신인상 덱스 축하드립니다. 인기의 날개를 막 달면서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 주고 계시거든요. 예, 아끼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? 진영이가 잘 돼서 너무 좋고 진영이가 잘 되면서 좀 바뀐 것들이 많아요. 바뀌었어요? 네. 어떻게 바뀌었어요? 갑자기 주변을 너무 잘 챙겨요. 집에 택배가 오더라고요. 뭐지? 봤더니 부채살 스테이크 도시락이. 야. 해외 출장 갔다 오면 갑자기 위스키 한정판 가지고 오고. 너무 감사한 또 동생이라. 야. 되게 보니까 저러면 곧 떠나더라고. 곧 떠나더라고. 떠나요. 덱스가 갈 준비하고 있나? 그런 경우가 있는데. 아니 근데 두 분 사이가 워낙 각별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